반갑습니다. 요즘 아줌마 세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줌마 세상? 아름다운 줌마을. 이게 지금 학교도 뭐 애들 안 나가고, 줌으로 또는 구글 미트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줌마을이라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뜻밖의 또 장점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좋은 연수를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선생님들 학교 나가는 걸 선택한 거는 만만치 않은 선택이죠. 목소리 다잘 들리죠? 예,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애들이 우선 만만치가 않죠. 그 지금 제가 교직에 35년을 있었는데, 그 결코 애들이 그게 35년쯤 됐으면 애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애들이 해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도 좋은 취지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러 학교에 가셨다가, 이건 뭐지? 얘네들은 왜 그러지? 이런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 교사들도 쩔쩔 맵니다. 요즘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스스로를 낯선 행동 연구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별명을 붙이고 싶다면,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제 뭐 문제 행동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교사가 갑이고 애들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뭔가 좀 아이를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 연구한 거를 제가 마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시면 이제 어차피 마을 선생님들은 어떤 그 재능 여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이제 기술 그 부분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는 35분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35분까지 하고 15분 쉬시고 그 다음에 50분부터 2교시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블로그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란 블로그를 만든 지석 달인가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마을 선생님들도 블로그를 그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만드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누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다 기록이고 또 나중에 또 마을 선생님들의 스펙이 돼요. 일일이 어느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마다 무슨 강사 카드 보내고 뭐 이런 거 번잡함이 없이 그냥 블로그에만 안내를 해줘도 학교에서 어우 이분은 정말 베테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블로그는 블로그네이버.com et송쌤입니다. 자, 송영호는 무슨 과목 교사했을까요? 무슨 채팅창이 어디 갔나? 네,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채팅. 예, 제가 ET라는 곳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잉글리시 티처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블로그 만드실 때 이름을 좀 쉽고 재미있고 한 이름을 잘 고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자기 전화번호 썼거나 그러면 전화번호 외의 것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T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손 이렇게 뻗고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생긴 것도 ET가 생겼나요? 그래서 그냥 이티성 쌤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 과목은 영어예요. 그리고 요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마을 선생님들
강동구에서도 제가 올해 강동구청 선생님 그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강사 양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돼버리니까 강사 양성을 했는데 학교에 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럼 원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선생님들이 가정 살림도 하시랴 이렇게 봉사도 하시랴 또 강의도 하시랴 하면 바쁘시잖아요. 파워포인트 만들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블로그에다 글씨 키워서 원격 연수하시면 어떨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블로그에다 글씨 키워가지고 그냥 파워포인트처럼 쓰거든요. 어때요? 화면 괜찮죠? 예. 여기다 그럼 자, 근데 저의 비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송영호는 요거 이렇게 뭔가 이게 역동성이 있어야 돼. 퀴즈 같이 애들 존단 말이죠. 뭔가 애들아 선생님은 무슨 과목 교수했을까? 하나, 둘, 셋. 아, 영어예요. 네. 자, 제가 여기 요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게 한 거는 뭐 별다른 기술은 아니고요. 글자 색을 뭐로 했을까요? 예.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제가 쓴 책들 여기 뭐 이렇게 좀 있고 오늘 잘 들으시면 뭐 페이스북도 하고 ICT SONG 유튜브 제가 말하자면 아마 국내에서 유튜브 영상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유튜브에 탑재한 영상이 몇 개냐? 거의 지금 6천 개 가까워요. 그런데 조회수가 꼴랑 6천 개를 올렸으면 뭐 조회수가 한 1000만 해도 그럼 600만 정도 돼야 돼. 그게 꼴랑 147만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요것이 이렇게 조회수가 적은 이유는 이게 내용이 어떻기 때문이다.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학교 나가셔서 이거 이렇게 하면 수업이 애들한테 따돌림 당합니다. 뭐다? 진지해, 진지. 진지. 진지하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러면 애들이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셔서 애들이 보고서 선생님들이 자는 애들 때문에 무척 당황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아이들 졸지 않죠? 푹 자. 근데 어떤 수업에 푹 자냐? 무슨 수업? 지읒지읒 치읒 수업에서 잠을 자요. 뭘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진지충 수업이에요.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성격이 좀 진지하신 선생님들 계시거든. 그러면 그러다가 애들을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꾸 애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태어난 뭐 성품 자체가 진지 자체인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잘 들으시면 아하 진지하면서도 재미있으라는 건 애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도록 하시라는 거지 선생님이 말을 잘하고 뭐 재미있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제 얼굴 보세요. 재미있게 생겼나? 그래.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주의를 주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지적한 부분을 그때부터 따라한다. 여기 마을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거든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온갖 낯선 행동을 할때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다는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마을 선생님들께 드릴 저의 그 핵심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목적이냐?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관종이 되는 거죠. 관심 끌기야. 그런데 재밌는 거
관심 끌기에 실패했을 때 적당한 방법으로 선생님한테 관심 끌기에 실패했을 때 애들이 센 척합니다. 뭐 선생님 수업을 거기에다가 그런데도 센 척했는데도 선생님이 무관심해져. 혹은 선생님이 자꾸 이제 구사를 주셔. 그러면 얘가 드디어 수업 시간에 안가품을 시도합니다. 강의 자료 화면 공유했는데 다시 네 공유됐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혼자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얼 어이없음 죄송해요. 이거 줌 이상 이게 줌이 이렇게 빵꾸가 자꾸 아이고 참나 하나 알면 하나 까먹고 이제 아이고 자요요 도표인데 요 도표가 저 특허낼 도표예요. 그동안 제가 35년 동안 애들을 살펴보니까 애들의 낯선 행동이 학교 안에서 낯선 행동이 요런 행동들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끼어들고 그다음에 떠들고 그다음에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따질까? 선생님 뭐 청소하라 그러면 애들이 그런다.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놈들이 자꾸 나와. 짜증나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하면 아예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해도 별로 선생님의 관심을 못 끌면 애들이 드디어 잠을 자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이 목적을 알아두실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알아야 이 아이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선은 관심 끌기예요. 애들이 자꾸 선생님 말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실패하면 애가 센 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애가 선생님 수업을 공격해요. 나에게 관심 안 준다 이거지. 근데 이게 저는 EBS의 세상에 새나개 아시나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 EBS가 무슨 개방송이냐? 왜 개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강영욱 씨가. 왜냐하면 이게 전 소름 끼칠 만큼 그 개들의 낯선 행동, 고양이의 낯선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세상의 모든 그 동물들의 낯선 행동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인한테 관심 끌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돼. 그러면 으르렁거려요. 그런데도 관심이 적절해 못 끌었어. 그러면 주인을 물어봐. 그죠? 이게 똑같아요. 남편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예,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시원하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안 갚음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나개에 보면 우울한 개들이 나타나요. 그냥 주인한테 그냥 엎드려 있어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게 이제 도피예요. 현실로부터 도피.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무서워요. 왜냐? 사람의 경우는 이게 자해나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계에서 먼저 잘 아이들을 다뤄야 되겠죠? 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같이 저의 전속 가수가 있으세요?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할 때는 못 본 척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면 힘차게 박수. 요거는 이제 제가 작사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선생님들이 이 노래 한 곡이면 아이들의 낯선 행동 다 잡을 수 있어요. 우선 낯선 행동에 이런 낯선 행동에 제가 35년간 살펴보니까 애들이 우울하고 슬플 때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 녀석이 뭐 때문에 슬프구나예요. 슬프구나. 그런데 이 슬픔의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백신이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정신과 우리나라 최고봉인 그 교수님 제가 석좌 교수인 그분 강의를 가서 들었어요. 중곡동에 왜 국립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 가서 근데 거기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아무리 우울해도 이것이 있으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자존감이에요. 네, 자존감.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이제 소속감. 내가 이 사회에 혹은 내가 이 가정에 내가 혹은 이 학교에 속해져 있다는 그런 소속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 우울증 환자를 상담한 전문의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 낯선 행동을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절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우선 낯선 행동 하잖아요. 리더가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처음에 취해야 될 가장 큰 리더십이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또 개도 마찬가지. 낯선 행동할 때 쳐다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애가 자꾸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꾸 관심을 먹고 싶은 거야 선생님의. 근데 자꾸 애한테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 이게 좀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런데 이제 못 본 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뭔가 어느 날 어느 날 컨디션 좋을 때는 뭔가 애가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정말 귀신처럼 딱 아무게 뭐뭐 하네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아이들은 쑥 빠져요. 그리고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자, 이렇게 2절 낯선 행동할 때는 못 본 척하고 다치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낯선 행동할 때는 못 본 척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면 힘차게 박수. 네, 요거 이 노래 낯선 행동 솔루션 송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얼마나 진지한 얘기냐면 영상 한 편을 보여드려. 선생님들 학교 나가시면 ADHD 애들 쟤는 ADHD 아니야? 이런 애들 많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ADHD 최고봉이 나옵니다.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ADHD예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질이 좋질 않죠. 인터넷에 있던 거 제가 우연히 얻어가지고 올린 거라서. 네. 피터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어느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네, 보시죠. 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전학, 초등학생이어도 강제전학을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아이들과 이제 집단 상담을 하셔요. 자,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집단 상담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요 대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집단 상담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태클 공격하게 되면 피터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예, 태클 걸고 공격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Just to 뭐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꽃이죠. 결국 그 아이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네, 여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네, 못본척 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예. 아이고 귀엽죠. 이게 예. 그러더니 친구들이 이제 피터가 뭔가 잘하면은 이제 못난 행동할 때는 못본 척하고 애가 잘그 뭔가 열심히 하려면 사실은 키가 작고 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농구도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데 그때마다 애들이 애를 이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학년 말에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아요. 모범상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심하게 수업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근데 어떤 아이를 특정하지 마시고 그 밤마다 전 세계 모든 교실에 두세 명의 ADHD라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뭐 끌기 위해서? 그렇지. 관심 끌기 위해서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화롭게 학교에 나와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아이를 잘못 다루고 잘못 대하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아무 정신없이 없다가 그냥 밥만 축내고 가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노래를 애들하고 같이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죠. 그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이를 악물자니 이를 악물자.
일을 안, 제가 저는 애들한테 밤마다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첫 주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밤마다 이런 애들 관심 끌려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낚이면 안 된다. 맞선 행동할 때는 어떻게? 못본 척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면 힘차게 박수. 오케이. 이게 이제 낯선 행동을 다루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못본척 하는 솜씨. 네, 그다음에 조용히 시키는 조용한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 돌봄 제그 우리 딸이 이제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아침 긴급 돌봄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대학원 다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걔가 돌봄에 가서 경악을 한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선생님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돌봄 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그 조용히 하라 그래서 조용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잠깐 보실까요? 순식간에 조용히 시키는 거. 자, 이 장면 믿어지시나요? 이게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교실인데요. 자, 여기 어떤 특징을 느끼십니까, 여기서? 자, 어떤 특징? 예,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더군다나 7교시인데도 애들이 조용히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애들, 저는 애들한테 가서 첫 시간에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록을, 그 유튜브를 하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유튜버가 아니시면 굳이 선생님이 하실 필요 없어. 초등의 장래희망, 10대 장래희망 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바로 초등이 중에 유튜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유튜버가 희망이 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들 신청음악을 종이에 다 받아서 이 아이한테 건네주고 네가 이 아이들 위해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수업할 때 자투리 시간에 혹은 애들이 들어올 때 교실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혹은 자투리 시간에 노래를 틀어주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첫 시간이 대체로 3월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애들이 봄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2학년 5반, 6반 페이보릿 송즈라고 되어 놨는데 이게 이제 이반 애들이 신청한 음악이에요. 그러면 그 진도가 나가잖아요. 뭐할 일을 다 했거나 혹은 애들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래를 잔잔하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얘네들 코드에 맞는 노래거든요. 선생님이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애들 눈높이에서 선택한 노래를 골라주셔야지. 그럼 이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빨리 하고 음악 들어요. 애들이 그래요. 완전히 이거 날로 먹는 교사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좀 취향이 좀 저급해서 그냥 쉬는 시간 뭐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막걸리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듣질 않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이 악어들이 이 노래를 신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하고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저도 막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제가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러면 이 녀석들이 선생님도 저 노래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낯선행동 다루는 비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여기 정말 좋은 그리고 여기 내려가시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스처로 이런 제스처로 소란한 교실을 2초 만에 조용히 시키는 그런 노하우 여기도 영상으로 소개해 놨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교사인데 이것도 좀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 낯선 행동의 목적을 살펴보았죠. 자, 낯선 행동은 무엇을 끌기 위해서다? 네, 관심을 끌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뭐 해요? 센 척해. 낯선 행동의 목적이 뭐예요? 관심 끌기. 관심 끌기, 센 척하기, 센 척해. 공격하기, 막 공격해, 선생님. 그다음에 도망가. 원인은 뭐다? 우울감이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은 뭐예요? 시옷 이응 지읒이에요. 시옷 이응 지읒.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못본 척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애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아낌없이 박수를 쳐준다. 예, 아주 쉬운.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요. 자, 저기 질문을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입니다. 거기로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ICTSONG 카톡 아이디입니다. 저장하시고 질문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 교시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SONG 네, 38분이 지났네요. 5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 안구 정화도 좀 바깥에 이렇게 창문 열고 맑은 공기도 쐬시고 그리고 50분에 뵙겠습니다.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쉬죠? 네.